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산업부 이은아 기자입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유통업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MZ세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메종키친에랑 아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메종키친에는 일본인과 프랑스인이 공동 창업을 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메종키친에 이름을 들었을 때 뭐야 이거 일본 거야 프랑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메종이 프랑스어로는 집, 키친에가 일본어로는 여우, 이래서 메종키친에라고 합니다. 제가 산 메종키친에 첫 제품은 바로 캔모자인데요. 그냥 메종키친에 로고 붙어 있고요. 복수 헤드 로고 붙어 있고 청 재질의 모자예요. 제가 이걸 무려 프랑스에서 네, 데려온 아이예요. 이게 2018년도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를 가면서 나 메종키친의 매장 꼭 가야겠다. 그래서 마레 지구에 있는 메종키친의 매장을 찾아서 가서 샀습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좋은 게 이렇게 앞챙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 가려주는 모자를 좋아해서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로고가 보통 이 폭스헤드 로고 계속 나오는 로고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몇 년 전에 산 제품이라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즌리스, 시즌에 구애 없이 쓸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만의 또 장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 반팔티예요. 누가 알까? 메종키친은 이게 저도 사실은 이 폭스헤드가 달려있는 반팔을 사려고 갔어요. 제가 이걸 타임스퀘어 비커 매장에서 샀는데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했다가 입어보니까 전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톤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검정 자켓이나 흰색 자켓 안에도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이 작년 FW 제품이거든요. 요 가디, 그거는 폭스헤드 딱 붙어있는 가디건. 가디건은 사실 블랙이나 화이트, 그레이 요런 색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요 색깔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특이해서 예뻤던 것 같고 밝은 청색 같은 톤이 업된 색인데 예뻤던 것 같고요. 요게 남자 제품이고 X라지 사이즈거든요. 근데 메종키친에가 보면 사이즈가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S나 M을 입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라지 입었을 때 그냥 오버사이즈로 입었을 때 여자도 입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메종키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SS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그럼 삼성물산 조성경 프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프로님. 안녕하세요. 아니 매장 와서 보니까 확실히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올해 네, 그렇죠. 좀 신제품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올해 신제품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한 컬러톤을 사용해서 라이트한 핑크, 그리고 블루, 그리고 화이트 등 이제 밝은 컬러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좀 매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네. 로고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요즘에 특별히 더 찾는 로고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폭스헤드 로고가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로고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선보이는 요가 폭스라든지 칠렉스 폭스라든지 다양한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런 여우 로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반에 보시다시피 메종키친에 이제 서울 그리고 태극기 모자를 쓰고 있는 여우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럼 이 제품들은 다 뭐 다른 한국에 있는 다른 메종키친의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가로수길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했던 게 요즘에 워낙 온라인 쇼핑 하시잖아요. 네. 사이즈 조금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5호 사이즈를 입으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스몰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는 1 사이즈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100 사이즈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라지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는 3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종키친에가 조금 사이즈가 좀 작게 딱 맞게 나오는 건지 메종키친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오버핏으로 나오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권장드리는 사이즈를 입으셨을 때가 가장 핏이 예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크게 입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요즘에는 튜브스를 아직까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8개. 그럼 그래도 좀 권장해주고 싶으신 건 그래도 정 사이즈를 입는 게 제일.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워낙 요즘에 직구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와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매장 오면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고요. VIP 프로모션은 레벨업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구매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용하시면 정가보다는 조금 싸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아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이 하트 로고죠. 이 하트 모양의 영어 알파벳 A자가 이제 붙어 있는 이 로고가 아미의 대표적인 로고인데요. 요즘에 보면 젊은 친구들 다 가슴에 하트 하나 박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아미 티셔츠는 요 제품. 요게 사실 제가 요 빨간 아미를 사실 그렇게 예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미 제품을 많이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초록색과 이 빨간색의 조화가 너무 예뻐서 네, 그래서 이걸 구입했고 보면 뒤에도 이 자수가 있는데요. 요게 정말 또 나름 너무 귀엽고 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요 사이즈는 005 사이즈. 요 005가 라지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 백 입는 분들 그냥 무리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 좀 짧습니다. 숏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반팔티 아까 보여드렸던 메종 키친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분명히 이 메종 키친의 제품이 여성 S거든요. 기장 차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신제품이 어떤 게 나왔는지 올해 SS 트렌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매장도 좀 둘러보고 관계자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종 키친에 살펴봤으니까 아미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미 현대백화점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 남호성 프로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님. 안녕하세요. 일단 요즘에 하트 로고 안 박는 친구도 없을 정도로 정말 길거리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작년에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느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느셨을까요? 네, 작년에는 한 153% 정도 신장을 했고요. 올해에도 200% 이상 신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미가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MZ세대들에게는 어떤 이 SNS에서 뭔가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브랜드의 시그너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하트 로고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한 작년부터 크게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좀 근데 제가 이제 신제품이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신제품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제품 제품만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트 로고가 주로 이제 빨간색 로고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해서 민트색에 또 그린색 하트 이런 식으로 된 게 신제품이고요. 이렇게 네네네. 오프화이트에도 오프화이트 이런 식으로 매 시즌 나름 로고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저희 이제 익스클루시브 상품인데요. 이제 한국에만 나온 상품인데 원래는 빨간색으로 나온 제품을 저희가 블랙으로 변경을 해서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려 그다음에 다음 시즌에는 뭐 빨강색의 화이트 하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색을 많이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니트에는 그대로 니트 조직감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반면 이렇게 기본 하트에는 이렇게 패치를 달아서 그래서 약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크기, 색깔로 굉장히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SS만 나온 컬러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조금 새로 나온 컬러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런 블루, 약간 라이트 블루 컬러도 이번 시즌에 처음 보이는 컬러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캐럿 핏이라고 아미만의 바지 핏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항상 캐럿 핏이라고 해서 아미 약간 시그너처 핏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네네. 당근이 왜냐하면 위쪽이 약간 두껍고 밑쪽으로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약간 그래서 조거 팬츠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윗부분은 여유롭고요. 그래서 편하고 대신 밑쪽은 짧고 약간 슬림해지면서 되게 트렌디한 스타일로 그래서 양말도 드러낼 수 있고 약간 스니커즈에 입으면 굉장히 귀여운 룩을 그래서 아미의 전체적인 다른 상품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바지 중에 가장 판매가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시니까 사이즈를 좀 고르는 팁이랄까 이런 게 궁금해요. 좀 아미는 정 사이즈로 좀 나오는 편인지 어떻게 입는 게 좀 좋을까요? 저희가 하트 크기로 약간 그 사이즈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작게 나온 상품은 사이즈가 좀 약간 작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 딱 맞게 입으시려면 정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되고 근데 약간 여유롭게 입으시려면 사이즈를 하나나 두 개 크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이렇게 하트가 큰 상품들은 원래 약간 오버 사이즈 이제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약간 오버 사이즈로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남자분들 중에 그냥 라지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 사이즈를 입는 분이다 하면은 어떤 핏을 입는 게 가장 좀 예쁜 걸까요? 100 사이즈라고 하시면 이런 정 사이즈 제품에는 약간 한 사이즈 큰 제품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오버 사이즈 제품은 그대로 입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오버 사이즈면 뭘 입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품들은 스몰 입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버 사이즈 제품들은 엑스트라 스몰, 엑스 스몰 사이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신제품 조금 더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